네, 장두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한 신문에 만불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그 제목이 21세기 빅 브러더 머스크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는 대개 황제나 장군,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외도 있었다. 또 주로 고부들이었다. 15세기 유럽에서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이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15세기 이후 약한 300년 가까이 서유럽의 권력 실세였다. 금융업으로 쌓은 부를 바탕으로 4명의 교황과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며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다. 레오나드로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 등 수많은 예술가를 또 후원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등 문화 권력 기능도 또 했다. 16세기 중부 유럽에서는 또 아코프 푸고의 가문이 권력의 실세였다. 푸고 가문은 독일 지역 면제부 판매 대금을 로마로 운송하는 금융업으로 또 부를 쌓았다. 옛날에는 부를 쌓는 조건이 이제 금융업, 대부업, 고리 대금업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스부르크 왕가의 정경 유착을 통해 강산 개발권을 독점하여 유럽의 금, 은, 최대 공급자가 되었다. 함스부르크 제국의 영토 확장 그 전쟁의 배후엔 항상 그 푸고의 가문이 재정지원이 있었다. 19세기엔 유대인 혈통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정치의 금융을 좌지우지했다. 로스치어드 그 다섯 형제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지에 등지를 틀고 긴밀한 정보 교환과 다국적 투자로 부를 쌓았다. 영국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 프랑스군과 워털루에서 싸웠을 때에 프랑스의 그 봉쇄령을 뚫고서 군자 자금 금융을 몰래 영국군에 전달해 영국의 또 승리를 도왔다. 막강한 정보 네트워크 덕에 영국군 그 승리 정보를 먼저 이용 홀갑이 된 영국의 구체를 그 매입해 막대한 그또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 또 19세기 들어와서는 미국 월가에서는 또 JP 모건이 금융 황제로 군림하며 세계의 금융을 지배했다. 그는 남북전쟁 그 무기를 거래하고 철도 건설 은행업으로 거부가 되었는데 JP 모건 은행은 1907년 공황으로 은행이 대거 파산할 때 구제자금을 풀어서 그 이기를 진화하는 등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된 유럽의 각국 정부는 재건 자금 조달을 위해 앞다퉈 그 JP 그 모건을 찾아와 머리를 이렇게 조아렸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로스차일드 JP 모건을 능가하는 초국가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엎더니 스타링크 사업으로 전 세계 인공위성의 40%를 가진 우주의 그 권력자가 되었다. 그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묵살하고 스타링크를 지원을 또 거절하는 통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007 시리즈 스펙터에선 세계 통신망을 장악해 미소 핵전쟁을 유발한 다음 무주공산이 된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 시대의 악당이 등장한다. 머스크가 조지 오웰이 경고한 빅 브러더 같은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 재력과 행사를 하면은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은 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